종합물류기업의 경쟁력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추진해왔지만 실질적인 지원 수단이 없어 눈에 띄는 정책 효과를 나타내기가 어려웠는데요. 특히 물류 산업의 경우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고자 2006년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지나치게 많은 기업이 인증을 획득해 인증제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물류기업의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작년부터 물류기업과의 여러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대표적 서비스 산업인 물류산업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했는데요.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개편했습니다. 개편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인증 대상을 변경했는데요. 그동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공동으로 종합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단독기업으로서 종합물류 서비스를 제공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인증 기준도 변경됐는데요. 물류비 절감과 물류체계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전문 물류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3자 물류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물류기업 매출액 중 3자 물류 매출 비중과 매출액 기준을 각각 30%와 3천억 원에서 40%와 4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금년 중에 완료될 계획입니다.